네, 이번엔 금융권으로 가보겠습니다. 기준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서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죠. 변동금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현재 큰 상황이라서 정부는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최나리 기자. 최나리 기자. 최나리입니다. 네,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출자 규모를 늘린다고요? 네,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재정과 금융통화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이 자리에서 내년 안심전환 대출용 재원을 4천억 원 이상 추가 출자하기로 했습니다. 안심전환 대출은 고금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형으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. 이번 추가 출자를 더해 내년까지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에 치우친 대출 구조를 개선시킬 방침입니다.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 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% 수준에서 73% 아래로 최대 5%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네, 정부가 이렇게 대출 구조 변경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 뭡니까? 네, 최근 한 달 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지난 22일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.95에서 6.25%로 5년형 고정금리를 추월했습니다. 현재 대출자 10명 중 8명이 변동금리 대출이라 금리 상승기 대규모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네, 사실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죠. 이 부담감에 금리 상한형 주담대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고요? 네, 국민은행과 하나우리은행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새 금리 상한형 주담대 건수는 80건, 취급액은 약 19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최근 1년간 취급한 실적의 약 2배 규모입니다. 신한은행 역시 지난 13일부터 약 10일 동안 총 22건, 약 51억 원을 취급해 취급액으로 보면 직전 1년 동안의 실적 대비 최대 4배로 뛰었습니다.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.